오늘 잘 된 거 아주 잘 된 거. 네, 네. 아, 거짓말쟁이 완전히 한 말씀 좀 해주세요. 이제 뭐 정말 시작이니까. 네, 재판을 이제 오늘 본격적인 시작이 불과한 거라서요. 특별히 오늘 뭐 따로 얘기할 건 없는데, 여러 부분에서 좀 모순적인, 사실과 모순되는 진술을 한 증인들이 좀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음 기일에 아마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재판이 다음 기일로 또 연기가 되고 일부는.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유의미했다고 보세요? 오늘 그 증인신문 중에서? 오늘 증인신문 중에서 특히 두 번째 증인 같은 경우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당히 너무 많이 지어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밝힐 수 있는 게 많이 좀 준비가 되어 있었고, 더군다나 또 다음 때 저희들이 이제 반대신문을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더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, 다음 재판이.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오늘 증언을 했던 증인들의 진술들을 반박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거짓말이요?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죠. 그거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고, 저희들 자료를 지금 착착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음 재판에 저희들이 좀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언제 밤새?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아이고, 늦게까지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아이고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예. 아이고, 예, 예. 다들 오셨네. 네. 네. 네, 고생 많으셨어요. 네, 오늘 첫 번째 증인 나온 사람이, 네, 그 당시에 안소연 씨가 그가 유족이 있다. 2015년도인가. 네. 자기한테 금감원 통해서 왔다. 네, 예. 안소연 씨가 그 증인이 얘기하는 거, 예, 예. 그 부분을 직접 가서 항의한 거 아니에요? 제가 그 은행 가서 한 몇십 번은 갔었죠. 네. 네, 네. 그렇게 다니다가 결국 구속되는 사태가. 네, 네. 그 결론은 기자님을 모시고 가니까, 네, 이제 뭐 부인하게 해가지고 저를 이제 구속을 시킨 거죠. 근데 2015년도 그랬는데 그 사람이 2013년 2년 전에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거든요. 네, 처음에 증인한 사람이. 네, 그때도 장고증명서 위조된 거 그때 안소연 씨도 알고 있었나요? 전 몰랐습니다. 아, 그 15년도에 알아가지고 네, 은행을 찾아가서 저기 저는 이제 이게 허위라는 거는 모르고, 네, 이 돈을 찾아다 썼나 있나, 예, 이거 확인하러 갔는데, 아, 허위라고는 이런 계좌 꿈에도 생각도 못했죠. 아, 꿈에도 생각 못하고. 근데 신한저축에는 2012년 3년도에 네, 장도승로가 유조라는 걸 알고도 왜 그 유조원 그 윤석열 장모한테 그런 김혜성한테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걸 갖다가 2년이나 놔둬가지고 그렇게 놔뒀는지. 신한저축은행도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공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네. 그런 상황이에요. 지금 이번 재판은 다른 게 없어요. 이런 저런 얘기 물어보는데 그 350억 잔고 증명서를 누가 위조를 했는데 누가 공범이고 누가 뭐 주범이냐 이 부분인데, 지금 현재 기소된 내용은 안소연 씨가 주범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어서, 네, 이런 상황이다. 오늘 그 증인 신문에도 분명히 나왔고 아까 황희석 변호사도 잘 진행된다 얘기했는데, 이런 부분 등등 하나만 보더라도 윤석열이가 장호 재판에, 네, 관여한 건 옆에서 전화로도 들었잖아요. 네, 네, 들었습니다. 윤석열 징계 사유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, 네, 왜 윤석열 국회에서 탄핵, 우리가 그렇게 지금 누누이 얘기해도 이런 부도덕한 범죄자, 범죄 피의자, 범법자 윤석열이를 징계도 못하고, 또 뭐 검사들은 윤석열이 징계한 게 부당하다고 또 뭐 항의를 하고 나섰대요. 이런 검사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두고 사는 인간들인지, 난 지금 검사라면 인간으로 보이지가 않아요. 저도 이가 팍팍한입니다. 네. 진짜. 아니,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이 윤석열 징계가 잘못됐다고 뭐 반발을 하고 나섰다는데, 예, 부부장 검사 새끼들아, 이것만 가지고도 윤석열이가 징계 당하고도 남아. 안소연 씨가 윤석열 장모 재판에 그 서류 냈다고 버럭 화를 낸, 예, 통화도 죽어도, 직접 들었는데, 예, 죽어도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검사들은 나 새끼라고 부를 거야. 검사, 예, 새끼라고. 응? 어디다 대고 저 반발하고 나서냐고 이게. 아니, 해임이 됐어야지 어떻게, 예, 그 사기꾼이 두 달 2개월 징계를 먹었는지 참 유감스럽습니다.
정말 철면피를 깔은 두 번째 증인이 소설을 많이 쓰시던가요? 두 번째 얘기가 다 거짓말이에요. 다 거짓말이에요. 근데 네, 저한테 근거가 나 있는데. 근데 거짓말인지는 우리는 모르고 일단은 듣고 앉아있잖아요. 그런데 거짓말도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좀 저기는 있고 들은 건 있는데 전대 왔을 때 완전히 병자에다가 거지였었어요. 거지라서 뭐 어디에 부동산을 뭐 매입해달라 뭐 해달라 이럴 만한 능기 이인도 안 됐고 완전히 뭐 80, 90대 노인 양반하고 딱 이럴 때 길로 나 월세를 못 내가지고 지하실에서 살다가 못 내가지고 내 쫓겼을 때 오늘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최고 거짓말이 뭐였어요? 가장 거짓말이 다 거짓말이에요. 아 그냥 다요? 다요.